저는 세 분 다 좋아하는 팬인데요. 시동위키도 되게 즐겨서 보고 있고 이광수 대표님이 하시는 그 부동산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언제 사면 좋을지? 잘 모르니까 배우러 왔습니다. 아, 이렇게 좋은 강의를 이렇게 저렴한 비용에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고 안 될까봐 듣자마자 막 가입했어요. 등록했어요. 박시동 선생님이 설명을 되게 쉽게 해주시는데 제 경제 좀 잘 어렵긴 한데 좀 쉽게 와닿아서 오늘도 좀 그런 이야기들 많이 좀 쉽게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한경제 부흥회 화이팅! 대한경제 부흥회 화이팅! 대한경제 부흥회 화이팅! So,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어떤 이야기를 할까? 어떤 내용을 담을까? 그러면서 담고 싶은 주제는 딱 하나였습니다. 저만의 생각일 수도 있는데 착한 사람이 돈 버는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광수 복덕방 대표님, 박시동 경제판매원 정말 대단한 분이죠. 저는 이분들이 책을 쓸 수 있게 부추기고 이렇게 살짝 숟가락 얹어서 함께 책을 내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 보람입니다. 이광수 대표님의 1단면 먼저 여기서 듣고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거 이따가 다 저희가 소통할 테니까 평소에 생각하셨던 질문도 적어놓으시고 강의 들으면서 궁금하셨던 것도 적어놓으시고 해서 이따가 다시 한번 또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1단면으로 이광수 대표님 먼저 모시겠습니다. 사실 오늘 여러분과 어떤 얘기를 나누고자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는데요. 저한테 뭐 많은 시간이 주어진 건 아니겠지만 투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말씀드릴 게 뭐냐면 이 갑자기 아이도 있는데 이게 치킨입니다. 닭이죠. 닭 그림 하나 보여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닭은 날지 못합니다. 그죠? 네, 날지 못하죠. 그래서 닭이 날개를 갖고 있는데 날지 못하거든요. 근데 투자에서 굉장히 유명한 격언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는 닭을 먹지만 미국 사람들은 터키, 즉 칠면조를 먹잖아요. 그래서 이런 투자의 격언이 있습니다. 칠면조도 사실 못 날거든요. 근데 날 수 있어요. 언제냐? 허리케인이 막 왔을 때. 우리말로 의역하자면 태풍이 오면 닭도 날아간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이걸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의 의지로 뭔가를 해보려고 노력하지만 사실 근원적인 한계들이 있죠. 사실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경제도 여러분들이 보시는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개별적인 상황들이 아주 큰 변화에 따라서는 이렇게 완전 다르게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날지 못하는 닭들도 태풍이 불면 날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투자로 그게 내 집 마련이든 주식이든 이해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주변의 환경을 잘 이해하는 거예요. 지금 태풍이 불고 있느냐? 아니면 고요한 상태인지? 그렇게 주변 환경을, 사실은 환경을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얘기들 별로 안 해요. 왜냐면 개별적으로만 보기 시작하니까 많은 실수들을 하고 사실은 개별적으로 얘기하면서 얻는 이익들이 되게 많습니다. 쉽게 말해서 저는 증권사를 다녔는데 증권사에서는 계속 무슨 얘기를 하나요? 주식을 사자고 그래요. 그렇죠? 왜냐면 그래야 수수료를 받으니까. 빠져도 사고 올라도 사고. 그럼 언제 팝니까?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는 사실은 이런 환경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데 앞으로 대한민국이나 세계 경제를 이해할 때 중요한 환경의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시든 내 집 마련하시든 중요한 환경 변화는 이거예요. 바로 금리라는 환경 변화예요. 여러분들이 예금하시고 투자하실 때 가장 중요한 금리를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거 미국의 기준금리거든요. 그냥 심오하게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950년대부터 쭉 그려드린 건데
1980년대까지 오르기만 했죠. 그러다가 1980년대부터는 계속 내려가기만 하고 있어요. 큰 그림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이 세상은 저금리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저금리 상황을 계속 여러분들이 겪으실 수밖에 없고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그게 환경이라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데 금리가 내려가면서 어떤 일이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냐면 어떻습니까? 이게 굉장히 왔다 갔다 변동성이 되게 커지죠. 그죠? 금리가 전체적으로는 금리가 계속 저금리긴 한데 금리가 내려가면서 변동성이 되게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잘 보세요. 사람들은 금리만 내려가면 모든 자산 가격이 오르고 시장이 좋아진다고 집값도 오르고 주식 가격도 오른다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걸 잘 보시면 이 전체적으로 저금리 구간에 금리가 올라가고 그리고 떨어지는 그 시점에 공교롭게도 항상 금융위기가 있었어요. 경제위기가 발생하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최근에 금리가 이렇게 빠르게 올랐는데 이제 앞으로 금리가 내려간다고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집값도 오르고 주식도 오른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과거를 살펴보면 이렇게 금리가 오른 다음에 떨어질 때가 항상 위기가 나타났어요. 코로나도요. 여러분들 금리가 막 올라간 다음에 떨어질 때 공교롭게도 생깁니다. 선후관계를 떠나서 지금 그래서 이렇게 변동성에 대해서 굉장히 유의할 때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빚을 내서 집을 사고 주식이 빠졌다고 해서 바로 막 사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죠. 사실 그렇게 지금 막 태풍이 불고 있는데 어쩌면 닭도 막 날아갈 수 있는데 우리는 너무 안일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20세기 들어서 가장 돈을 많이 번 사람은 워렌 버핏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근데 이 사람은요 굉장히 독특한 사람이에요. 과거하고 다른 류의 부자예요. 어떤 부자냐면 워렌 버핏이 부자가 되기 전에 전 세계의 부자는 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부모 잘 만난 사람. 대표적인 부자가 누가 있습니까? 사우디 왕자. 그죠? 두 번째 부자는요. 머리 좋은 사람들. 이것도 부모 잘 만난 거죠, 뭐. 그렇죠? 그래서 기술 개발을 한다든지 아니면 회사를 만들어서 부자가 된 사람이죠. 근데 워렌 버핏은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됐습니까? 별거 아니에요. 20세기 들어서 돈놀이에서 본 유일한 부자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과거하고 다른 부자죠. 근데 워렌 버핏이 왜 부자가 됐을까요? 그 돈 버는 기간 동안 금리가 계속 내려갔어요. 이거 조건 하나하고 그 내려가는 기간 동안 뭐가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납니까? 위기가요. 위기가 일어나면서 워렌 버핏의 부를 증대시켰다고. 쉽게 말해서 위기는 기회가 됐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이 환경이나 금융시장의 경제는 굉장히 변곡점이 크고 변화가 클 건데 사실 역설적으로는 뭐냐면 그만큼 기회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나 여러분들이 미래를 위해서 사실 투자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시고 그 위기에 대해서 잘 대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쉽게 말하면 돈을 벌 수 있는 겁니다. 최근 1년간요 전 세계에서 주가가 가장 많이 오른 나라가 터키요. 여러분 미국이 주식시장이 제일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최근 1년간 트리키에가 주식시장이 가장 많이 올랐는데 무려 그러니까 주식시장 전체가 2배 올랐다고요. 그러니까 아무 주식이나 사도 그냥 2배가 올랐어요. 근데 왜 터키가 가장 많이 올랐을까요? 트리키에가 워낙 물가가 오르니까 지금 금리가 50%입니다. 기준금리가요. 여러분 터키 은행에 예금해놓으면요 40% 이자를 받아요. 근데 금리가 저렇게 높은데 주식시장이 가장 많이 상승했다고요. 우리하고 통념이 다르죠. 왜요? 우리는 금리가 떨어져야 자산가격이 오른다고 생각했는데 금리가 가장 많이 오른 나라가 주가가 가장 많이 올랐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바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으셔야 될 이유입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생각해서는 방법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다른 이면을 보고 다른 고민들을 하는 거죠. 그게 투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우리나라 주식을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그러니까 최근 20년간 가장 많이 샀을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외국인 투자자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나서 외국인 투자자가 우리나라 주식을 가장 많이 샀습니다. 그때 제가 애널리스트였는데 미국 투자자한테 전화가 가장 많이 왔어요. 뭐냐면 놀랐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야? 위대하다. 국민들이 대통령을 그렇게 몰아낼 수 있는 거 정말 대단한 나라다. 투자할 만한 나라다.
그게 투자예요. 변화를 읽는 거. 그죠? 사람들은 막, 와, 뭐 정치가 불안하거나 이랬는데, 투자하죠. 투자하죠. 변화를 읽는 거. 그런 변화를 여러분들이 잘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대한민국의 집값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사시는 서울의 아파트의 가격인데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이걸 보고 최근에 막 오른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게 주식 차트가 아니거든요. 부동산이에요. 서울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변동되고 있다고. 어떤 게 보이십니까? 투자로 만약 이 세상을 보신다면 이건 굉장히 위험한 시장이에요. 예, 네. 여기서 여러분 가계대출을 막 이렇게 해서 빚내서 집 살 때가 아니라고. 태풍이 불고 있는데 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 태연하게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증가하는 이 가계대출이 저는 두려운 겁니다. 제가 부정적인 사람이 아니고요.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인데 사실 걱정이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투자로 세상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정치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의 다른 이면이 보이시고 현재보다 미래가 보이시는 거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사실은 누가 정치를 해야 되는 게 옳은 투자인가, 이런 것도 사실은 전 투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인데, 부자는 자산과 투자물을 극히 조심스럽게 관리하는데 반해 그만큼 잘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빚을 내서 정말로 필요하지도 않는 자동차와 TV를 산다. 자본주의 윤리와 소비지상주의 윤리는 동전의 양면이다. 이 동전에는 두 계율이 새겨져 있다. 부자의 지상 계율은 투자하라. 나머지 사람들 모두의 계율은 구매하라.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부부나 애인이나 가족끼리 일상 대화를 하시죠. 그러면 가장 많이 하는 대화가 뭔지 아세요? 돈 쓰는 얘기입니다. 내일 뭐 사러 갈까? 내일 어디 사러 갈까? 다 돈 쓰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세상을 그냥 구매로 사시는 거예요. 제가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조금만이라도 이런 얘기 한번 해보는 거죠. 요즘 왜 이렇게 주식시장에 빠지는데 어떻게 해야지? 이런 얘기들 부부끼리 막 하세요? 내일 여보 그 전기밥솥이 싼 게 돈 쓰는 얘기예요 다. 그죠? 투자 얘기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세상은 달리 보이거든요. 관점이 달라 보여요. 금리를 모르고 경제 활동을 하면은 만망할 일도 망하고 더 잘 될 일도 덜 잘 된다. 금리를 모르고 계획했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이해하셨죠? 금리 제일 중요해요. 그럼 금리는 뭐냐면 기후나 계절 같은 거예요. 여름인데 요즘 시원한 물 좀 먹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겨울이 됐어. 그러면 이게 여름이 그래서 시원한 물 파는 사람들은 장사 잘 되는데 지금 계절이 바뀌었어요. 겨울이야. 그럼 시원한 물 팔면 여름만큼 잘 될 리가 없잖아요. 그런 겁니다. 계절 같은 거, 기후 같은 거, 우리가 속해 있는 땅 같은 거예요. 이 판이 계속 바뀌고 있어요. 금리 때문에. 요거를 이해를 먼저 하시고 나서 계절과 기후를 이해해야 지금 여름에 살고 있는지, 겨울로 가고 있는지, 겨울에서 다시 봄으로 가고 있는지가 이해가 되셔야 그날 그날의 날씨 예보가 의미가 있어요. 겨울에서 여름으로 갈 때에 뭐 한 23도, 요때 따뜻한 거와 여름에서 겨울로 갈 때 23도 쌀쌀함이잖아요. 그죠? 다르죠? 요거를 금리를 확실하게 이해를 하시고 나야 경제가 좀 보인다. 그래서 금리를 모르면 절대 안 된다. 금리부터 기초개념부터 어려운 개념까지 해서 다 이해를 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이제 그래서 금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대충 아셨다고 치고, 아까 이광수 대표님 말씀과 매일이 다 있어요. 그럼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냐, 우리 계절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아셔야 돼.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어요? 그렇지. 어쨌거나요, 금리가 높다가, 금리가 지금 2021년 말부터 계단식으로 쭉 올라갔잖아요. 그 쭉 올라가는 걸 보고 계셨어야죠. 근데 이제 정점을 찍고, 시간차는 좀 있겠지만, 미국이든 우리든 어쨌거나, 내려갈 예정이죠. 내려갈 예정이에요. 계절이 바뀔 예정이에요. 무조건이에요, 이거는. 그럼 뭔 일이 생기는가를 한번 봤어요. 봤는데,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예측하는 건 참 어렵잖아요. 예, 어려운데, 그래서 뭐 이런 법칙에 따르면 이런 일이 생기더라. 등등등 예측하는 다양한 기법과 툴은 있는데, 요새 최근에 조금 유행하는 툴이 있어요. 얘기, 약간 이런 것 좀 트렌드를 좀 따라가는 얘기인데, 제가 볼 때는 거진 맞아요. 그래서 이제 금리 얘기를 계속 붙잡고 얘기해 볼게요. 붙잡고. 예.
금리는 그러면 이제 단기, 단기같이 단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세 달짜리, 1년짜리, 2년짜리, 3년짜리, 이런 거. 단기. 장기. 10년, 20년, 30년, 이런 거. 내용이 복잡하니까, 장기 금리가 높은 게 정상일까요? 단기 금리가 높은 게 정상일까요? 여러분이 쉽게 설명드리면, 여러분이 저한테 돈을 100만 원을 꿔주는데, 1년 있다가 갚아야 될 때 금리가 많겠어요? 아니면 10년 있다가 갚는 게 금리가 많겠어요? 그죠? 네, 쉬운 거예요. 그냥 장기 금리가 많은 게, 높은 게 정상이에요. 일단 그렇게 쉽게만 생각해보세요. 단기, 짧게 빌려주는 것보다 오래 있다 빌려주는 금리가 더 높은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단기 금리보다 장기물로 갈수록 금리 그래프가 위로 올라가는 게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일단 이렇게만 외워보세요. 근데 이게 거꾸로 됐어. 어? 왜 단기물보다 장기물이 금리가 높아야 되는데 단기물 금리가 더 높지? 이거 뒤바뀌었네? 요거를 장단기 금리 역전이라고 해요. 역전, 역전, 역전. 네. 일단 그런 게 있다. 그래? 그러면 역전되어 있다가 다시 우리가 말하는 정상처럼 단기가 내려가고 장기가 올라가는 걸 장단기 금리 역전이 정상화된다고 해요. 이해가 되셨죠? 예. 단기 금리가 낮고 장기가 높은 게 정상인데 어쩌다 보니까 단기가 높은 기간이 있네? 근데 그게 계속될까? 아니죠. 다시 정상화되는 기간이 돌아오잖아요. 돌아오죠? 요때 단기 금리, 장기 금리의 역전 현상이 역전은 문제가 안 돼. 역전이 정상화될 때 정상화되고 나서 조금 있다 보니까 침체가 오다 라는 게 히스토릭하게 증명이 됐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걸 믿던 말던 좀 이따 얘기하더라도 지금 그 시즌이다. 장단기 금리의 역전이 정상화되기 시작하면 정상화된 데로부터 조금 지나서 진짜 침체가 오더라. 이제 이런 얘기가 좀 계속 나올 거예요. 왜? 지금 이걸 보는 사람들 중에 아직 얘기 안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슬슬 얘기하기 시작해요. 왜? 언제 정상화되게요? 요번 달부터. 요번 달부터. 요번 달부터.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요번 달부터 그렇게 돼? 예, 드디어 미국이, 파월 형님이 9월 달에 금리를 내리다고 했어요. 그죠? 그 정도는 아시나요? 관심이 좀 가시잖아요. 미국 애들이 이제 드디어 금리를 계속 고금리 5.5를 유지하다가 이제 드디어 내릴 거래. 언제? 요번 달. 이번 주에. 네, 내린대, 내린대. 근데 2.5를 0.25를 내릴 거냐, 0.5를 내릴 거냐는 모르겠는데 이게 내린대. 그러면요, 여기서부터 여기 오는 단기 금리, 단기 금리가 지금 원래 단기가 낮고 장기가 높은 게 정상인데 지금 단기가 높잖아요. 근데 이제 금리를 낮추기 시작하는 기준금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게 요 가까운 시점이에요. 근데 단기가 이제 슬슬 내려가죠. 그러면서 커브가 정상화될 가능성이 지금부터 몇 달 안에 생기고. 이번 주부터 시장에서 이미 거래되는 채권물에서 장단기 역전 현상이 해소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에 해소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뭐요? 정상화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확률적으로 1월부터 3개월, 뭐 6개월 정확하게 말하지 못하지만 그때 이후에 침체가 오더라. 요런 게 방금 금리 공부를 잘한 사람들이 계절을 보는 거예요. 장단기 이제 드디어 미국이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면서 역전 현상이 이번 주부터 해소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몇 달 후부터 침체가 오더라. 오면 침체는 얼마나 갈까요? 예, 대충 뭐 6개월에서 9개월 간다는 사람도 있고 3개월 간다는 사람도 있고 그건 지켜보자고요. 어쨌거나 역사적으로 이런 상황이 생기면 늘 위기 신호가 온다라고 하는 사람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과 이게 다르죠.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올라가면 그럼 나 주식 뭐 사야 돼? 어? 어떻게 하자는 거야? 그래서 그걸 배우면 뭐 어쩌라고? 어쩌라고? 네. 침체면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너도 뛰어, 나도 뛰어, 다 달려가. 그럼 막 이 말 타도 막 달리고 저 말 타도 달려. 그렇게 막 주도주는 뭐야? 시장에서 막 수급이 넘쳐나는 주식 뭐야? 이렇게 볼 때 아무거나 집어 던지면 막 다 올라가는 이런 시장이 될까요? 그 정도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그죠? 그러면 이때 뭘 사야 되냐 이거야. 이때는 불확실성이 아까 이광수 대표님 말씀처럼 커지고 침체 위험이 점점 더 가스가 차듯이 방에 가스가 차듯이 쭉 차올라가는데 야 이게 주도주래. 이거 성장주래. 이거야 반도체 가는 거야. 이렇게 투자하는 거는 이 계절에는 안 맞다는 거야. 그럼 이 계절에 도움이 되는 투자는 뭐예요? 하방을 막아주는 투자. 상방을 뚫고 야 너 10% 벌었어? 야 나는 50% 버는 거에다 몰빵할게 이러면 돼. 요렇게 레츠고 요렇게 가야 되는 장이 있고 잠깐 지금 그럴 때 아니야. 계절이 겨울이래. 그럼 어떡할 건데 일단 좀 두툼하게 껴있고 물에 빠지면 안 되니까 봉사하면 안 되니까 하방을 막아주는 투자가 지금은 좀 적절하지 않나? 앞으로 한 9개월 정도까지는 그게 뭐야? 하방을 막아주는 게 제가 오늘 오신 분들한테 드리는 팁은 배당주. 또! 아, 그거 돌아보려. 그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배당주 좋다는 이유가, 배만 나올까 좋지 뭐.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지금 이 계절에 맞다. 왜? 지금은 하방을 막아주는 투자가 좋다는 거예요. 근데 왜 지금 우리는 또 배당주 얘기를 하냐면, 금리가 내려가잖아요. 우리 책에도 써있지만요, 여러분. 돈 잃는 게 제일 가슴 아파야 돼요. 잃는 거를 무섭게 보는 분들이 있어요. 야, 좋은 경우에 다 쳐. 이런 상황이 있어요. 안 돼, 안 돼. 책에도 써있어요, 여러분. 100원이 원금인데 10%를 까였어요. 그럼 90원이잖아요. 거기서 다시 10% 수익이 나도 99만원이에요. 원금이 안 돼요. 10% 수익 내기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시죠? 그러니까 한 번 까이면은 수익률로 커버하냐면 그거보다 두세 배 이상 수익률이 나야 겨우 원금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잃는 게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워렌 버핏의 제일 투자 원칙은 잃지 말라 아닙니까? 잃는 거를 우습게 보지 말라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같은 침체 국면에서는 하방을 막아주는 게 굉장히 쏠쏠할 것이다. 그럼 하방이 뭐냐? 뭐랑 비교해야 되냐? 저금리 국가도 내려가잖아요. 은행에 맡겨도 2%야. 예를 들면. 그죠? 근데 내가 주식을 했는데 그거 이상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은행에 적응하고 예금하는 거의 장점이 뭐예요? 거의 무위험이잖아요. 은행이 망해도 5천만 원까지 주어. 그죠? 네.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은행을 망하게 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은행에 돈을 맡긴다는 건 잃을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얘기죠, 여러분. 무위험인데. 네. 무위험인데, 예를 들어 은행이 3% 준대. 아, 대단한데. 근데 내가 주식을 하는데 어마어마한 위험을 감수하고 했는데 수익률이 엉망진창이야. 뭐하러 주식하는 뭐하러 주식해요? 은행 소평하게 은행이 너무 가만히 있지. 머리 써가면서. 그러니까 하방을 막아줘야 돼요. 주식은. 지금 같은 때 하방을 뭘로 막냐? 배당 성향이 은행금리 위에 있는 주식을 고르면 돼요. 그럼 하방이 막혀있잖아요. 야 근데 그거 가지고는 부족한데. 내가 3% 먹으려고 4.5, 한 3.9 이거 먹으려고 내가 주식해야 되나? 라고 할 때 일단 배당 성향이 높은 걸 골라놓고 여기에 호재 이벤트가 걸려있는 애들을 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려아연이야. 이것도 내가 가서 사지 마시거든. 네가 사면 되잖아 얘네 사지 마시거든. 고려아연 배당 엄청 줘요. 왜 줄지 아세요? 경영권 분쟁이 나가지고 배당 안 주면 우호 지분이 협박하고 있어서 그래요. 네? 내가 고려아연을 먹으려고 하는 그 혈통이거든요. 근데 원래 같은 동업을 했었어. 뭐 김씨지만하고 이런 장씨지만하고 서로 사이 좋다가 이제 자식들 가면 사이가 좋지가 않죠. 그래서 그만 헤어지자. 내가 고려연 가고 나갈게. 그랬더니 안 돼. 이렇게 지네들끼리 싸우고 있어요. 근데 내가 이걸 뚫고 나오려니까 우호지분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 이제 당근을 제시해야 되잖아요. 제 편 들어주십시오. 그럼 뭐 줄 건데 배당으로 계속 몰아주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야. 강제로 배당이 나오게 돼 있어요. 내가 배당을 조금 주는 순간 바로 이쪽은 편을 갈아타게 돼 있어요. 그런 데가 왜 이렇게 더 있어요? 네. 얘는 왜 이렇게 배당이 잘 주는 거야? 그런 데가 있어요. 안 주면 안 내는 데가 몇 개 있어요. 그 급식업체 하나도 있어요. 형제 셋이 막 남매 셋이 싸워가지고 애는 남자 여동생 개싸움이 났어. 근데 큰 누나는 니네들끼리 싸워라. 나는 모르겠다. 나는 배당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니까 배당만 많이 주면은 누가 이기든 상관없어. 그래서 이 누나가 어쩔 때는 막내 동생 편 들어서 얘가 회장이었는데 얘가 회사를 잘 키우고 싶은 거야. 그래서 돈을 배당에다 너무 많이 쓰고 싶지 않아. 아껴야지. 그러면서 신규 투자도 하고 모두 투자 회사 좀 키웁시다 그랬더니 이 언니는 난 그런 거 모르겠어. 그런 거 모르겠고
네가 배당을 줄이면 내가 생활비가 안 나오잖아. 어? 내 생활비 알지? 1년에 20억 쓰는 거. 이런 거 있어. 어?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다 오빠가 나와가지고, 누나, 누나 그때 예편 들어가지고 지금 얘가 회장하고 있는데, 나 시켜줘. 너는 탈 건데. 무조건 배당 주지. 너 확실해? 확실해. 이래가지고 지금 회장이 바뀌어요. 배당이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 없는 회사를 고르는데, 방금은 경영권 부재인 걸렸죠. 특별한 이벤트도 걸린 거 아니에요? 그죠? 특별한 이벤트도 더 걸렸잖아요. 하방을 막아주는 투자를 지금 하셔야 된다. 평소에 배당주 좋은 거 아셨지만 지금은 오히려 평소에 듣던 그 뻔한 얘기가 아니라 지금 계절에 맞을 수 있다. 그리고 하방을 막고 그것이 부족한데 그러면 호재나 특별한 이벤트가 엮여있는 회사는 그 중에 보인다. 경영권 분쟁 또 정부에 코 박혀가지고 지금 정부가 뭐예요? 한국 주식 레벨업 한다고 막 그러잖아요. 네? 레벨업 핵심이 뭐예요? 회사 많이 주란 말이야. 자산주 소각하게 한 말이야.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안 따라. 따르지는 않는데 따라야 되는 애들이 몇 개 있어요. 은행들 몇 개. 이런 거 있잖아요. 정부말 안 들으면 안 되는 회사들이 몇 개 있다니까요. 그 다음에 선도적으로 좀 회사한테 시장을 좀 리드하고 싶은 애들. 현대차 이런 애들 있잖아요. 배당 막 줄 것 같아 진짜. 그리고 성과도 좋을 것 같아. 그런 애들 몇 개 있죠. 그러면 배당으로 하방을 막아서 금리 이상으로 올리고 호재나 이벤트 때 자본이익을 좀 더 보고 이런 게 가능하죠. 이해가 되셨죠? 오늘 짧은 시간에 이걸 다 말씀드릴 수 없는데 금리에서 출발해가지고 계절이 바뀌는 걸 이해하고 나서 보면 주식 투자의 방향까지도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합리적으로 흘러갈 수 있다. 이해가 되셨죠? 예. 요런 얘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 중에 대출이 있는데 금리라는 걸 몰랐다. 그러면 당장 오늘 저녁에 휴대폰에 들어가서 본인이 대출 기간에 금리나 요건 코너가 있습니다. 앱에 다 있거든요. 금리나 요건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신용도가 올라가거나 승진하거나 상속을 받거나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이거나 이럴 때만 행사할 수 있어서 저희는 그건 말이 안 된다. 요즘에 금리라는 누가 절실하게 요구하죠? 지금 너무 어려운 중소상공인들이나 생계비를 빌린 분들이 금리 인하가 절실하잖아요. 근데 코로나19 같은 상황은 금리 인하를 요구할 권리가 아직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게 고등교육법상 등록금하고 상가임대차 보호법상 상가보증금 있지 않습니까? 이건 코로나19 같은 상황이나 경제기가 발생하는 그 보증금과 등록금을 인하를 요구할 권리가 문재인 정부에서 코로나 때 추가가 되었습니다. 똑같은 원리로 금리도 내가 지금 안 갚겠다는 게 아니라 장기 분할 상환할 테니 금리를 인하하든 아니면 지금 상태에서 내가 반드시 갚을 테니까 금리도 인하해달라는 권리를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금리라는 거는 신용도가 상승해야만 또는 월급이 올라가야만 청구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수용료는 3분의 1쯤 됩니다. 10명 중에 3명이 수용된다는 이야기예요. 그전에는 50% 수용됐거든요. 지금 수용률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희는 은행들한테 지금 은행들이 어마어마하게 돈 번 거 알고 계시죠? 작년 이자로 50조 이상 번 걸로 추정이 되는데 금리와 요건을 우리 국민에 행사하면 기본권이니까 법에 다 보장돼 있습니다. 은행법, 여신전문금융권인데 수용률을 50% 이상이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이 대안대출은 그것과 상관없이 지금 선생님들께서 대출 받은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크게 세 개 있지 않습니까? 다 상대적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토스나 핀다나 네이버 같은 플랫폼에서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로도 지금 이자를 최소 수십만 원에서 수만 원 받겠다는 사람을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자 다 내고 있으면 바보인 거죠. 금리나 요건 행사하던 대안대출을 하던 대안대출 엄청 쉬워져가지고요. 역시 똑같이 토스 같은 데 가보면 자기 대출 상품을 조율하면 딱 뜹니다.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이것을 내가 저금리로 갈아탔다 클릭하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금액인데 직접 금리가 0.몇% 또는 1%, 1.5% 저금리로 갈아타는 금리가 딱 뜹니다. 클릭하면 체결되어 버립니다. 너무 간단하죠. 그리고 계산하면 1년에 많게는 몇백만 원까지도 최소 몇십만 원까지도 금리가 인하가 되잖아요. 그것은 돈을 버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이것을 저희는 계속
연구하고 그런 제도를 이용하는데 어카운트 인프레이브라는 앱이 있는데 이건 제가 매블쇼나 뉴스공장에서 여러 말씀드렸는데 이 어카운트 인프레이브를 깔지 않아요? 그 여러분 스마트폰에? 그러면 이 어카운트 인프레이브 정말 신통방통해서 금융결제원이라는 곳에서 만든 건데 문재인 정부 때 만들었습니다. 일단 신용카드 포인트가 다 조회가 돼서 클릭하면 좀 이따가 한번 해보세요. 처음 들어보시면 오늘 이 순간 그 포인트가 현금화됩니다. 그런데 이 포인트를 5년 동안 쌓아놓고 한 번도 현금 안 하신 국민들이 많습니다. 은행에는 소멸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제가 아는 약사님 한 분은 신용카드 거래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 말을 듣고 들어가 봤더니 200만 원 가까이가 있었다. 그래서 그걸 자기가 현금화했고 안 진 거 덕분이라고 저한테 10만 원 보내주셨어요. 너 그걸로 소주를 먹든 소고기를 먹든 네 마음대로야. 너 안 했으면 나 일 뻔한 돈이었다. 요즘에 핸드폰으로 돈 보내니까 돈 잘못 보내는 경우 많으시죠? 차고송금이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차고송금 피해자가 1년에 수십만 명입니다. 근데 예전에는 은행에 연락했는데 은행에서 돈 받은 사람을 들려가면 요즘 다들 어렵잖아요. 돈 받은 분들이 그룹때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전화 안 받아버려요. 받아낼 길이 없잖아요. 이제는 예금보험공사로 여러분 연락하시면 100만원이든 200만원 잘못 보냈다. 예금보험공사에서 직접 돈을 받아줍니다. 직접 연락 다 하고 그 다음에 정 안 되면 지급명령 신청이라는 민사소송의 일종의 준민사소 절차로 돈을 받아줍니다. 서민금융지급원은 이제 우리 국민들이 돈 빌릴 때 가는 공공기관에 알아주시라는 친구고요. 아이들이 고등학생이면 벌써부터 등록금 걱정하시잖아요. 많은 분.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전에 유시민 장관이 정치인일 때 저랑 같이 등록금도 나중에 돈 벌어서 그때 내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부모도 자살하고 학생들도 막 무리하게 알바다가 산재도 죽고 이런 경우 없지 않겠냐고 주장했는데 지금 그게 돌비됐습니다. 지금은 학자금은 100% 빌려줍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그냥 대학만 입학시킨 다음에 너가 알아서 해라 해도 괜찮습니다. 이자도 1.7%밖에 안 됩니다. 그럼 언제 갚느냐? 졸업해서 바로 갚는 게 아닙니다. 졸업해서 취직해야 그때부터 갚는 겁니다. 그냥 10년, 20년 천천히 나눠 갚는 겁니다. 괜찮죠? 이게 등록금 후불제인데 도입이 된 겁니다. 또 하나, 이제 대학생 부모님들은 이걸로 약간의 재테크 할 시간이 있는데 생활비를 한 학기 200만 원을 빌려주는데요. 1.7%를 빌려줍니다. 다른 은행 어떤 정책금리보다 저금리로 생활비를 400만 원을 1년에 빌릴 수 있잖아요. 1.7%로.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빌려서 조금 금리 센 데다 넣어놓은 부모님들도 계시더라고요. 요즘 어려우니까 합법입니다. 네, 불법은 아닙니다. 생활비를 빌려주게 됐으니까. 대학 입학금도 우리가 폐지했습니다. 지금 대학생들은 예전에 입학금 고려대학교 102만 원까지 받았습니다. 입학금을. 통행료죠. 통행료. 너 우리 민족고대 왔으니 102만 원은 내야 돼. 폐지됐습니다. 잘했죠. 네. 혹시 사립학교 분들 계시죠? 사립 입학금 옛날에 50에서 100만 원이었어. 문재인 정부 때까지 지금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그거 집집마다 50에서 100만 원의 수익 발생했잖아요. 이렇게 돈을 벌자는 겁니다. 천천히 가가지고 방향 잘못 탔을 때 응답 안 올, 급 응답 안 올 때 얼마나 괴롭습니까? 마음부터 급한데 밖에 나가야 돼. 자, 우리 항상 과학적으로 분석합니다. 한국의 지하철역의 화장실은 개찰구 밖에 65%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콜센터에 전화해서 저 지금 응답으로 가야 돼서 좀 잠깐 나갔다 올게 하는 분들도 있지만 기차니까 그냥 돈 내고 나가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처음에는 10분 안에 그 전철역을 타면 다시 동행을 타면 무료였는데 많은 분들이 배탈이 나가지고 11분 정도 걸렸다는 이런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또 욕을 했죠. 15분 정도는 주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동일한 역에서는 진짜 당근 마켓으로 사람들 많이 만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살고 그러면 당근 마켓 가입자 몇 명이나 될 것 같으세요? 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2023년 상반기에만 600만 명이 새로 가입한 걸 알았는데 다 합쳐보니까 3천만 명이 넘게 가입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지금 사실상 무정부 상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또는 아나키즘. 그래서 현 정부의 노선이 아나키즘이다. 무정부주의다. 이런 얘기인데 모든 게 혼란해요. 그래서 아노미즘까지 지금 발생했다. 그런 상태인데 각자 도생하기 위해서 다 당근 전부 다 만복이 따라서
비중교통비 내끼고 만보기 하면 포인트도 챙기고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서민은 중산층이, 중산층은 중상층이, 중상층은 정말 노후 걱정 아닌 부자가 되게 만들어졌고 우리 국민들 모두가 다 부자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주식과 부동산 잘 알아야 되고요. 저는 이광수, 박시성 두 분과 함께 여러분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설령 주식과 부동산을 제대로 모르거나 투자를 안 한다 하더라도 또는 조금만 한다 하더라도 그 외에 이렇게 잘 우리가 법과 제도와 정책과 예산만 운영하면 집집마다 최소 몇백만 원 안팎은 이득을 추가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숨통이 트입니까? 예, 일단 여기까지 강의하고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나라에 경제 금융 교육을 시켜주는 공공재단이 두 개 세 개밖에 없어요. 그 중에 하나를 제가 만들었어요. 제가 이제 금융투자 하고 있습니다. 자본금 500억 원 만들었죠. 예. 금융회사들한테 삐뜯어가지고 협회에 있을 때 만들었는데 너무 중요한 말씀이세요. 왜 경제금융교육이 말 그대로 이론적인 거 수영구 곡선이나 그리는 거 말고 경제교육이 이렇게 부실한가 이 나라는 왜일까? 예, 그렇습니다. 금융문맹이 많이 나오면 뭐예요? 회사들은 좋은 거지. 네? 자기네들 가정 내에서 또 자체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사람한테 좋은데 오히려 중성인들이 더 많이 배워야 되는데 더 점점 금융 문맹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바로 그런 지적을 예, 안태경 소장님한테 해주시면 됩니다. 제도적으로 바꿔야 돼요. 진짜 중요한 얘기가 뭔지 아세요? 19살 딱 고3까지 공부를 진짜 잘하고 나라에서 시킨 교육 다 받고 딱 나갔는데 자기 전세계약, 월세계약, 원룸 월세계약도 못 써. 그리고 자기가 편의점 알바를 딱 시작하려고 하는데 자기 노동계약서도 못 써요. 완전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예, 이것은 금융교육 전체에 있어서 다 잘못됐다. 너무나 이 실사구시적으로 보면은 이론적인 거 쓸데없이 수능문제 내는 교육만 있고 우리가 현실에서 마주치는 수많은 경제 문제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 준비 없이 사회에 내보내고 있다. 그러니까 그때 20살 전에 또는 20대 초반에 가정이라든지 이런 데서 금융교육을 받고 출발한 친구들하고 그런 거 모르고 평생을 사시다가 내 집 마련 기회라든지 뭐 투자라든지 이런 거 모르고 40, 50대가 넘어가시는 분들이 그 차이가 점점 벌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100% 동의하고 저희도 기회 있을 때마다 그런 말씀 드릴 거고요.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건 그거고 네, 또 역사방에 말씀드리면 가정 내에서 어쩔 수가 없어요. 금융 DNA를 길러줘야 됩니다. 오늘 긴 얘기 못하겠습니다만 한 말씀만 드리면 선생님 자녀가 몇 살이에요? 안 들려요. 아, 혼자 사는데 세상이 그렇게 대단하신가요? 세상이 그렇게 공적으로 보면 안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애들 용돈 주는데 그냥 주지 마시고요. 주식을 사주세요. 뭐 너 누구 좋아하니? 그럼 뭐 요즘 애들 초등학생 애들 제일 좋아하는 게 아이구잖아요. 아이구. 그럼 아이구에 있는 회사는 뭐고? 너 BTS 좋아해? 그럼 방탄. 응? 그럼 뭐예요? 저 하이브 주식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그냥 막 이렇게 팬심으로 좋아하고 덕질로 그 뭐야 굿즈 이런 거만 사고를 타다가 그 돈이 어떻게 흘러가가지고 어떻게 들어가는지 하이브 주식 한 줄을 사주면서 응? 좀 있으면 내년에 하이브가 낮에 대해가지고 완전체가 된대. 그러면 네가 지금 사준 이 주식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예를 들어 이런 것부터 우리가 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재택근무 말씀하셨는데 그 구조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대한민국에요. 어떤 기업도요 재택근무를 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왠지 아세요? 갖고 있는 부동산으로 다 빚을 땡겨놨기 때문에 그 부동산을 이용해야 됩니다. 근데 그 부동산을 이용하지 않고 재택근무하면 어떻게 됩니까? 회사는 빚 갚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게 가게도 마찬가지지만 기업의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부동산 자산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미국은요 지금 재택근무 비율이 예를 들어서 코로나 이후에서도 계속 재택근무 비율이 유지되고 있거든요. 왠지 아세요? 기업이 부동산을 갖고 있지 않아요. 다 빌려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망하는 이유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현대차가요 갖고 있는 건물을요 평당 예를 들어서 100만 원에 사놨다고요. 그게 예를 들어서 땅값이 올라서 지금 막 5천만 원 했는데 그게 다 현실화가 안 돼. 그거 팔지 못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현대차가 땅을 100만 원에 사놨는데 시가가 5천만 원 올랐어요. 그러면 그
땅 오른 것만큼 실현이 안 되잖아요. 그 실현을 어떻게 시킵니까? 대출을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을 사놨어요. 내가 사용해요. 사용하는데 땅값이 올랐다고 해서 팔지 못하죠. 그러면 갖고 있는 게 무용지물이잖아요. 근데 오른 땅값에 레버리지를 일으키려고 그만큼 대출을 계속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는 바로 코로나 끝나자마자 어떻게 해야 돼요? 야, 빨리 와서 써. 이거 안 쓰면 어떡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재택근무가 절대 불가능합니다. 안타깝지만. 그러니까 모든 기업이 그래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를 끊어야 돼요. 가게고 기업이고 부동산으로 점철된 걸 끊지 않으면 혁신이 없다고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요. 예, 그래서 근데 이게 쉽지 않다. 그래서 엄청난 뭐라 기득권이 있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이걸 바꾸자는 거죠. 바꾸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된다. 그게 현실적인 문제인 거죠. 그래서 최소한 내 집 마련하시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막 집값이 오를 때 이러지 말고 집값이 떨어졌을 때 내 집 마련하시고 그런 고민들 하자는 거죠. 1번하고 2번 질문이 좀 약간 뭐랄까, 상반돼요. 왜냐면, 그러면 울산에 사는데 록히드 마틴은 왜 관심을 가집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울산에 사는데 서울 아파트를 관심 갖는 이유는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서울의 부동산을 관심 갖는 건 투자로 보기 때문이에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가 막 내가 살려고 그 부동산을 보지 않아요. 우리가 강남 아파트를 왜 봅니까? 투자해서 혹시 돈 될까? 이런 관점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라는 말씀이 아니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록히드 마틴을 하시는 게 상관이 없으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울산에 현대차 다니시는데 록히드 마틴은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투자 목적으로 보시는 거잖아요. 투자 목적으로 관심을 가지면 세상의 모든 걸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 사실 일맥상통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사회와 자산 시장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좀 있어 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 요즘 밀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이거 제가 진심으로 엄청난 고민으로 여러분들한테 투자 적으세요. 들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엄청난 고민으로 진짜 잠도 안 자고 엄청난 고민으로 예를 들까 우리가 어떻게 부자 되지? 아니 이거 찍어줘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아무리 뭐 경제고 설명해줘 마지막에 질문에 뭐 사요?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거는 질문해야겠다. 피해가지 말고. 그런 질문해서 제가 답드리는 게 요즘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미국의 모기지 리츠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주식이니까 미국 주식인데요. 그 중에서 제가 이거 찍어 놓으시고 여기에서 AGNC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 이 회사는 뭐냐면 쉽게 말해서 미국의 사람들은 집을 살려고 대출을 받아서 사거든요. 그 대출해 주는데 투자하는 회사예요. 근데 미국에 그러면 쉽게 말해서 미국의 주택을 사는 돈을 꿔주는 거예요. 그런데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 회사의 배당 수익률이 보시는 것처럼 15%입니다. 그리고 매달 1%씩 줘요. 1%씩이요. 매달 1%. 그죠? 그러니까 높은 배당 수익, 아까처럼 일맥상통하죠. 박시동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런 시대가 왔으니까 배당주에 투자하는데 그럼 고배당에 투자하는 거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사실 이 주식이 이렇게 배당 수익이 높은 건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인식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본질은 사실은 위험하지 않아요. 왜 위험하지 않은지 아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한번 망했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아요. 서브프라임 때 망했잖아요, 미국이.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안전한 주식이다라고 저는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 말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그죠? 그 불확실성에 대응해야 돼요. 어떻게 대응할 겁니까? 그런 투자 방법으로 대응하면 돼요. 어떻게 대응하느냐? 계속 사는 겁니다. 이게 식불이거든요. 그래서 매일 사는 거예요. 그러면 가격의 변동성에 대응할 수 있죠. 망하지만 않는다면.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1년간 배당을요 15% 받는 거예요. 가격이 올라서 받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주식을, 이게 근데 단점이 있어요. 여러분들 좀 저녁 늦게까지 주무시지 말아셔야 돼요.
미국 주식. 그래서 한 주 사고 자요. 내일 또 사. 모레 또 사요. 한 주씩. 하루에 만 원 투자 못 합니까? 그러면 이렇게 계속 여러분이 자산을 쌓아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투자를 해봅시다. 제가 이걸 권해드린 이유가 또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한테는 뭐가 필요하냐면 성공 체험이 필요해요. 계속 이러만 왔어. 성공 체험이 있어야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으로 여러분 성공 체험을 한번 해보시다. 예,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고 성과가 받으시면 다른 록히드 마틴보다 좀 훨씬 좋아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미혼이세요? 아, 결혼하셨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좀 더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젊으시니까 아직 되게 장기적으로 이런 주식을, 이런 자산을 계속 쌓아가시는 것도 제가 좋아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우리끼리 하는 얘기예요. 이거는 공개가 안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끼리, 그러니까 몇 군데 제가 얘기한 게 있는데 사실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한 적은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예, 근데 여러분, 근데 이게 뭐 여러분들이 산다고 해서 저한테 수수료가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혹시? 아니요. 아니시죠? 예, 그래서 제가 진심으로 여러분한테 이런 성공 체험을 위해서 권유드리니까 무리하지 마시고, 아니 아까 그 치맥 듯이 돈 쓰려는 얘기하지 마시고 그래서 한 번쯤은 이런 투자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일단 카카오 질문 주셨는데요. 제가 거꾸로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 순서대로 원래 생각하셨어야 돼요. 무슨 자금이에요? 카카오에 든 돈. 남편 몰래 한 돈, 아니면 진짜 좀 있으면 우리 애 등록금 낼 돈, 개 돈, 남는 돈 뭐 있을 거 아니에요? 남편 몰래 한 돈과 애 등록금이요. 자, 그 다음에 언제 빼야 돼요 그러면? 애가 얘는 지금 고2인데 내년이면 고3이니까 1년 안에 빼야 된다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저희 애가 고3이고 지금. 네, 이제 좀 있으면 대학 어쨌거나 몇 달 안 남았잖아요. 네, 1년 안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원래 얼마에 들어가셨고 얼마를 생각하셨어요? 들어갈 때 원래는 14만 원에 샀고요. 네. 저는 한 20만 원대로 팔려고 했거든요. 아, 14만 원 들어갈 때 20만 원까지 생각하셨어요? 네. 그럼 그때 14만 원 들어갈 때 카카오에 뭘 보고 들어가셨어요? 그냥 무식하게 했어요. 아니 그래도 무식한데 예를 들어서 네. 아니 내가 다른 카카오 맨날 쓰니까 망하게 써든 뭐든 아 저는 장점을 삼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제가 카카오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이모티콘을 좋아하세요? 굉장히 실용적이에요. 근데 카뱅을 좋아하신다고요? 네, 카뱅도 좋아하고 카뱅을 선택하셨어요. 네. 다 떨어졌어요. 네. 카카오 그런 모든 그런 게 다 되게 좋았었는데 저는 이게 국민 기업이라 생각을 했었었는데 이게 지금 이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 제가 대충 드린 질문이죠. 네. 요게 원래 준비가 돼 있어야지 지금 카카오 얼마예요? 3만 원이죠. 이 질문의 준비가 원래 돼 있어야지 3만 원까지 안 들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거 무슨 자금이지? 근데 완전히 지금 잘못된 거예요. 이뤄서는 안 되는 자금과 이뤄도 되는 자금을 같이 넣었다는 거잖아요. 아까 우리 진거 형님처럼 이거 와이프가 고르는 거야. 괜찮아요. 근데 아들 등록금이야. 이거 어떡하려고요? 만약에 이것 때문에 등록금 손해났으면 아들 갑자기 1학기 동안 편하게 다녀야 되는데 걔가 알바 안 잡혀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도 후유증이 있다. 그러면서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대만이 마세요. 저기 아들아 정말 미안한데 어떤 엄마는 바로 내줬는데 많은 엄마들은 네가 졸업해서 갖는 제도를 선택하게 해준다. 강하게 커라. 너도 다 이제 빚을 챙기지. 아니 지금까지 이미 1억이 됐다. 고3 때까지 평균 1억이 듭니다. 이미. 대학 때도 한 1억이 들거든요. 나머지는 네가 내놔.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거예요. 자, 내가 투자하고 있는 자금의 성격을 원래부터 명확하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잃어도 되는 상품, 잃으면 안 되는 상품, 그 다음에 잃으면 안 되는 상품은 진짜 안전한 데 넣어야 되고 잃어도 되는 상품은 내가 얼마까지 잃어도 되는지, 얼마나 좀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건지 레인지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론을 언제까지 뺄 건지 기간에 따라 달라요. 그 기간 안에 뭔 일이 안 나야 되잖아요. 어느 상품이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본질적으로 뭘 보고 들어가냐를 생각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주식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데 선생님이 보신 만약에 본질적인 뭔가가 있다고 쳐요. 예를 들어서 뭐 엔비디아인데 뭐 AI, 뭐 미래 어쩌고 저쩌고 뭐 에코프로인데 뭐 전기차 시장 어쩌고 저쩌고 뭘 보고 들어갔을 거잖아요. 그래서 보고 들어가셨던 선생님이 선택했던 그 본질적인 내용이 아직도 살아있느냐 아니면 이제 그게 진짜로 재료로서 소멸됐느냐 이런 것도 계속 보셔야 된다. 그래서 왜 떨어졌는지는 중요할 수 있지만 선생님이 본 그 내용이 여전히 살아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이거를 계속 들고 있을지 없을지가 판단이 나고요. 그 다음에 올라갈 때도 어느 정도 올라가면 팔겠다는 목표 수익률이 그래서 나와야 되고요. 떨어질 때도 로스컷이 있어요. 내가 이거 5% 떨어지면 무조건 팔아야 된다고 내가 내부적으로 자금 성격을 잡아놔야 돼요. 그런데 로스컷이 다 걸렸어. 내가 10만원에 샀는데 나 5%야. 그럼 그만 어쩌면 딱 떨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때 고민을 한번 해야 되겠죠. 내가 원래 투자하려고 했던 본질적인 내용 뭐야? 카카오 예를 들어 무슨 상품 투자한다고 했는데 출시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뭐 돈 되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출시가 미뤄지고 안 되고 막 버거려졌어. 그럼 여기 5% 걸렸을 때 이걸 던졌어야 될 거예요. 근데 약간 미뤄졌지만 오히려 후발업체들은 다 죽이고 얘가 더 잘 될 것 같아. 그러면 5% 로스컷을 다시 한번 재조정할 수는 있죠. 이렇게 체계적으로 투자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갑자기 국민기업이니까 가능하! 근데 가만 있어봐. 이거 반은 남편 돈이고 반은 얘 등록금인데 판단이 안 되죠. 네. 이렇게 투자하면은 완전히 무전략.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린 몇 가지 질문 정도를 여러분들 참고해서 이 정도 세팅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로키드 마틴도 마찬가지예요. 영원히 쭉 우상향하는지 없을까요? 우상향하면 언제 팔 건데? 죽을 때까지 안 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 속에서 체계적으로 전략이 들어가야 돼요. 아시겠죠? 네? 네, 그래놓고 일단 마무리 오를 것 같진 않아. 네, 카카오 이제 부동산.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아, 오를 것 같진 않아. 오를 것 같진 않아. 이게 투자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뭐 주식하고 부동산 시장 분석하고 이러지만 사실은 이게 되게 힘든 거죠. 그래서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이제 몇 가지 이제 생각하실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러니까 요즘 막 주식 시장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형 이게 장안동 아파트.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많이 떨어진 주식을 사려고 그래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투자할 때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가격이 많이 떨어졌는데 여러분 주식 그걸 보고 주식 사십니까? 아니죠. 뭐냐면 나중에 오를 걸 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관점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부동산 얘기를 왜 드리냐면 그러니까 주식은 그래서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쉽게 말해서 안 빠지는 주식이 좋아요. 역설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있거든요. 근데 반대로 부동산은요 가격이 많이 떨어진 부동산이 좋아요. 왠지 아세요? 그러니까 주식하고 다르죠. 주식은 많이 떨어져도 계속 빠질 수 있는데 부동산은 빠지면요 더 이상 안 빠져요. 왜? 사용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동산은 아주 쉬운 접근 방식은 가격이 많이 빠지는 걸 사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는 부동산은 반대로 해요. 왜냐면 안 빠지거나 오르는 거를 안전하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막 요즘 막 가격이 오를 때만 사고 싶은 겁니다. 가격이 빠질 때는 사기 싫고.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 반대로 생각하셔야 된다. 동대문 말씀하셨는데 동대문은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오를 때는 적게 오르고 빠질 때 많이 빠지는 성격을 갖고 있어요. 시장 자체가. 그래서 투자하기 좋은 자산 동네가 아니에요. 살기에는 좋을 수 있지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형적으로 뭐냐면 이 가격 변동폭이 그러니까 제 시장 전망은 이제 향후로 부동산 가격이 다시 빠질 거로 예측할 때는 그렇게 썩 좋은 동네가 아닌 거죠. 투자로 볼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하실 때도 투자로 관점으로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굳이 뭐 지역을 말씀드리면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좀 지역을 넓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꼭 동대문에 사셔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죠? 누가 막 너 동대문에 꼭 살아야 돼 이러지 않으니까 그래서 넓게 좀 시장을 보시고 그런 변동폭이 있을 때 다른 지역도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는 나중에 시동위키에서 제가 뭐 하이브 송을 저
아까 제가 주식 종목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몇 가지 고민해야 되는지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에 선생님, 만약에 선생님의 그 장인어른이 나 40만 원을 샀다. 그리고 그게 틀렸는지 말았는지 둘째 치고 나 목표 100만 원 본다. 그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100만 원 될 때까지 한 번도 안 팔겠다가 잘못된 거예요. 이해하시죠? 아니, 아까 100만 원에서 얼마까지 올라갔다고요? 20만 원이었는데 20억에서 지금 40까지 갔잖아요. 네. 40억 갔잖아요. 그때 팔면 왜 안 돼요? 차익을 계속 하시라고 하면서 지금 잠깐 빼 20억 이익 실현시켜. 잠시 대기해. 좀 내려봤잖아요. 그때 또 사. 제 말씀은 장기 투자, 뭐 롱텀 어쩌고 이런 거는요, 한번 사놓고 죽을 때까지 내가 원하는 그 목표 수익률이나 매매 목표가가 될 때까지 버티는 게 잘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니, 어느 펀드에서 그런 사람이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5 벌었다 빼 팔아. 그런데 아직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 그때 또 들어가면 되지. 또 들어갔죠, 이제. 네? 근데 빠졌어 빼 더 때려. 그러면 더, 내가 생각보다 더 빠졌어. 또 들어가면 되지. 나는 하이브의 본질 가치를 아니까.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그 장인어른이 가만히 하이브를 투자하시라고 하고 나서 그 변동값을 가지고 내 로스컷이랑 목표순을 가지고 넣었다 뺐다만 잘했어도 그냥 앉은 데서 몇십억 그냥 벌었겠네. 지금 떨어져도. 그러니까 그, 이 패턴이 좋은 투자라는 걸 알려주셔야지 한번 먹고 100만원 갈 때까지 야 이거 계속 가는 주식이야 니들이 몰라서 그래 이렇게 가는 거는 완전 하수다. 하이브의 장인어른이 이 픽한 그 본질 같이 다 인정할게요. 좋은 주식이고 알겠습니다 해도 제일 잘하는 사람이 장인어른일 거 아니에요. 그거 보니까. 그러면 오늘 빠진 게 어저께보다 많이 올랐네? 그때 빼고 내일 내려가겠지. 이걸 이미 패턴 할 수 있는 분인데도 그걸 들고 있었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장기 투자라고 해서 계속 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설득을 했는데도 안 들으셔서 그러신 여자는 아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저희 박시동 선생님이 이렇게 보냈다고 해서 다시 한번 설득 한번 해보시죠. 책을 들고 계신 분들은 책을 다 앞에 올려주시고요. 네, 대한경제 부흥에 화이팅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대한경제 부흥에 화이팅! 화이팅!